네, 안녕하세요. 베이슨입니다. 우리 Today's the 18th of September, 우리 Tuesday class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you've lost에서 잃어버리다를 바로 lose라고 가기로 했죠. Lose, lose. 이게 잃어버렸다가 되면은 lost가 아니고 lost 사운드가 나면서 lost라고 말씀드렸었어요. Lost, lost. 자, 그럼 과거 분사도 어떻게 되겠어요? Lost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요, 바로 이 상실이라는 명사예요. 이거는 바로 또 loss로 가셔야 되고요. loss, loss. 그 다음에 느슨 한이라고 할 때는 또 loose로 가시고 loose, loose. 그 다음에 이제 느슨하게 하다라고 할 때는 또 loosen이라고 가시는 부분 loosen, loosen. 이 부분 다 설명드렸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뭔가를 해왔기 때문에 you've lost가 되는 거죠. 자, 이 없이 V는 제가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우리 have 동사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바로 살을 빼다라고 할 때 lose some weight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살을 빼다라고 할 때 lose weight 요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요거랑 똑같은 뜻으로 shed pounds라는 거를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you have lost so much weight이니까 weight 같은 경우에는 셀 수가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much를 써준 거고요. 셀 수 있는 친구들에는 many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lost sub단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음 세 개가 연결이 되면은 가운데 자음이 잘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lost sub단은 loss가 될 텐데 지금 제가 왜 loss가 되느냐? 이거 T 사운드가 살짝 들리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면은 비슷한 소리 또한 앞에 사운드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Lost so, lost so, lost so가 돼서 lost so가 lost so weight, lost so weight 이런 식으로 들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You've lost so many in y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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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잠깐 짚읍시다. You've까지 가지 않고 제가 우리 upshift V-E 사운드는 그냥 You've에서 끝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You've lost, you've lost 이렇게 되겠죠. You've lost, you've lost, you've lost, you've lost, you've lost. 그래서 you've lost so much weight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What did you do? 뭐를 했니?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What do you do? 하면은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거는 직업이 뭡니까? What is your occupation? What is your job?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at do you work? 그런데 여러분들 두 번째 뜻은 정말로 물어보는 그 뜻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What do you do? 너는 뭘 하니? 그래서 정말 뭘 하니? 라는 의미로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What will you do?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무엇을 미래에 할 거니?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What did you do?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직업이 뭐였니?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뭘 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갑자기 야, 너 살 빠졌다. 너 직업이 뭐였니?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What do you do?가 무조건 직업이 뭐냐고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약간 이런 데서 문제가 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hat did you do? 뭘 했니 대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T와 D 사운드는 비슷한 소리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lost so 했던 것처럼 앞에 사운드가 지워지면은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D 사운드가 굴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What the, What the 사운드가 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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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D와 U 사운드도 당연히 Did you 혹은 did you 두 가지 사운드죠. 그러면은 What is you, what is you, what is you 혹은 what is you, what is you, what is you 근데 약간 what is you 사운드가 좀 불편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what is you 사운드로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What is you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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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 여러분들 못 들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upshift는 would, had, did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소리는요 바로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이런 느낌 What you, what you, what you 그래서 What did you do? 사운드가 What did you do? 혹은 What you do? 이런 식으로 What you do까지도 들으실 수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So, what'd you do? What? What did you do? What'd you do?
What'd you do? What'd you do? What'd you do? 자, 요 형태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You've lost so much weight. What did you do? 라고 해서 뭘 했니 대체? 라고 하니까 I walked 해서 walked 까지 말고 그냥 요거는 walked로 가시면 되겠죠. Walked. Walked. 그래서 I walked fast 해가지고 엄청 빠르게라고 할 때는 so fast 가시면 되겠죠. so는 굉장히 엄청난이라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too fast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too much weight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skinny해진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 차이 조금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것도 제가 어슨 주연이에서 정리 한번 해드렸죠. to와 so의 느낌. 그래서 walked fast. 자, 요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He is very fast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fast food 이런 거. 지금 이건 뭐죠? 그는 매우 빠르다 라고 얘기해서 여기는 정말로 형용사 자리예요. 자, 그러면은 fast food도 뭐예요? 빠른 음식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라는 친구에서도 fast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원래 요 자리가 가야 돼요. 부사 자리잖아요. 근데 fast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부사도 fast, 형용사도 fast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돼요. fastly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quickly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요즘은요 이런 것들 크게 많이 신경 쓰지 않고요. 요거 fast와 quick을 거의 비슷한 의미로 활용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fast food, quick answer, 뭐 quick question, 그 다음에 뭐 quick shower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에는 딱딱딱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만 나머지 것들에는 크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I walked quickly 해도 괜찮고요. fast 해도 괜찮아요. fast를 더 많이 보실 수는 있겠지만 quickly 한다고 사람들이 what?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요 자리가 바로 부사 자리에 동사를 꾸며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fastly가 아니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 walked fast. 근데요 기간 동안을 얘기를 할 때 제가 전치사 for 쓰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요거 잠깐만 없애보겠습니다. 그래서 I walked fast for an hour 하면 어떻게 됐어요? 나는 좀 빠르게 걸었어. 경보라 그러지 않나요 한국말로? 그래서 경보를 했어. 1시간 정도 동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for an hour 혹은 이 on 대신에 one hour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왜 on이 들어가나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아 사운드가 나다 보니까 이게 h가 자음임에도 불구하고 모음 취급을 해주면서 an hour가 되는 거 요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I walked fast for an hour every day 해서 매일이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매일이 every day every week은 매주 every weekend 같은 경우에는 매 주말 every month 같은 경우에는 매달 every year 같은 경우에는 매년 요런 것들 여러분들 every가 들어갔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지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Every morning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아침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more than 나왔습니다. 제가 more 나오면 그 이상인데 기준보다라고 얘기를 할 땐 than을 써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more than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more beautiful 뭐 than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항상 나올 거예요. 그래서 more than an hour이니까 한 시간보다 그 이상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여기서 사실 for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기간 전치사를 써주시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I walked fast 달렸습니다. 언제 기간 동안? 이상 기간 동안 어떤 기간? 한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만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아니면은 그냥 for about one hour or so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or so 방송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or so가 되면은 쯤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쯤 정도 내가 빠르게 걸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or so 우리 기간 뒤에, 시간 뒤에다가 or so 만들어주시면은
이쯤이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 out of here in about 2 minutes and I'm picking up a suite through Paris, so I should be back in Memphis about 18 hours or so. I'm out of here in about 2 minutes and I'm picking up a suite through Paris, so I should be back in Memphis about 18 hours or so. I'm out of here in about 2 minutes and I'm picking up a suite through Paris, so I should be back in Memphis about 18 hours or so. Should be back in Memphis about 18 hours or so. Should be back in Memphis about 18 hours or so. Should be back in Memphis about 18 hours or so. Should be back in Memphis about 18 hours or so. Should be back in Memphis about 18 hours or so. 그래서 I walked fast for more than an hour. 지금 어떻게 됐죠? More than on, than on, than on 하면서 N 사운드랑 O 사운드 연결되면서 than on 사운드고요. On hour이지만 on hour 하면서 어 나처럼 들리는 이유가 H 사운드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Than on hour, than on hour, than on hour 하면서 than on hour처럼 들리는 거죠. Michael, this shouldn't take more than an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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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I walked fast for more than an hour every day 라고 했더니 I heard that 해가지고 내가 들었다. 내가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것도 말씀드렸죠. I have heard tha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heard that보다는 heard that, heard that이지 heard that까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장 앞에 ing로 시작한다 라고 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무엇무엇 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제가 얘기할 때 지금 팍팍팍팍 따라와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walk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명령 걸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o walk으로 시작할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의미 제가 뭐가 있다 그랬죠? 그쵸? 우리 ing처럼 뭐뭐 하는 것은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walking fast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빠르게 걷는 것은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I heard that 해가지고 내가 들었다. walking fast 빠르게 걷는 것은.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합시다. ing나 아까 전에 to 동사로 시작하는 데에는 이게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빠르게 걷는 것은. 그럼 동사는 단수 동사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is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walking fast 하고 쉬어주시고 is better 해서 더 낫습니다. 뭐뭐보다 than running보다 항상 기준이 되는 친구가 요 친구예요. 자, 근데 more better라는 게 없어요. 왜요? 제가 good, better, best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more better라고 쓰지 않으니까 여기 앞에다가 more better 쓰지 말고 better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more 얘기했었으니까 이번에는 more가 아니고 better가 되는 거죠. 기준은 than running에서 달리는 것보다. 그래서 빠르게 달리는 것이 뛰는 것보다 더 낫다고 내가 들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제가 끊어 읽을 때 walking fast is better than running 이렇게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 비동사 뒤에서 끊어지면 T 사운드랑 is랑 연결되니까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Fast is, fast is, fast is 이렇게도 들을 수 있겠죠. 그럼 walking fast is, fast is 이렇게 Fast is my speci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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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 walking이에요. Walking 여러분들 은근히 work 사운드랑 walk 사운드랑 다른데 얘는 war, war, war 하면서 혀가 뒤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work의 느낌, work, work, work. 그리고 얘는 턱을 내리세요. 그냥 walk이에요. walk, walk, walk. 얘는 턱을 쫙 내리시는 사운드를 만들어 주셔서 walk. 그다음에 얘는 work 사운드입니다. 요거 좀 주의하세요. 그래서 I heard that walking fast is better than running 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도 running 하지 말고 제가 r 사운드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re,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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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 이 모양을 모아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랬더니 and what else 해가지고 자, what else 같은 경우에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의 anything else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nything else 기억나세요? 제가 나머지도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Anything else 많이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자,
what else 다 마찬가지예요. 이 else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else가 뭐라 그랬죠? 하나의 바운더리에 조금 밖에 있는 거의 느낌으로 나머지를 표현할 때 else를 많이 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무엇 else가 되면은 나머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때서 who else, what else, 아니면 뭐 anything else, something else 이런 식으로 많이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what else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 굴려지면서 what else 이렇게 굴리실 수 있어요. They're back. Oh yeah, Jim and Pam. How was Puerto Rico? Was it so romantic? It was. It really was. Really was. So what'd you bring us? Some candy. What else? That's it. Oh, 'cause you spent so much on the wedding. So what'd you bring us? Some candy. What else? That's it. So what'd you bring us? Some candy. What else? That's it. Anything else? No, I'll just take a check, please. Okay. Anything else? No, I'll just take a check, please. Okay. Anything else? No, I'll just take a check, please. Okay. Anything else? No, I'll just take a check, please. Okay. Anything else? No, I'll just take a check, please. Okay. 자, 그래서 뭐 다른 건 뭐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아, 그러면은 다른 거라는 얘기는 결국은 팁이 뭐 없냐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야, 그 팁이 뭐니? 라고 할 때 그 비결이 뭐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보실 수가 있는 게 바로 What is your? 하고 나서 비결이 바로 뭘까요? 비결은 바로 secret, 비밀을 여러분들이 비결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What is your secret? 하면 이게 바로 비결이 뭐니 대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What's your secret? 이것도 많이 보실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비결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할 때 16 years together and still so in love. 자, 이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16 years together, 그래서 16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and still so in love, 해서 계속 여전히 사랑하네. What's your secret? 자, 여기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What's your secret? 뭐라고요? 비결이 대체 뭐니? The key to relationship. 자, 그래서 key to relationship이 됐는데 여기서의 to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게 바로 열쇠죠. 이것의 바로 핵심이요. 근데 어떤 핵심이요? Relationship의 핵심은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성공의 핵심은 뭘까요? Key to success가 되는 거겠죠. Right? 그래서 the key to relationship인데 여기 사운드가 어떻게 들렸던 것 같아요? Key to 사운드로 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The key to relationship. Key to relationship이 어떻게 됐죠? Key to relationship이 됐는데요. Is입니다.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뭐야? Understanding 하는 거 뭐겠어요? 이해하는 것이에요. The difference, 그 차이점을요. The key to relationships is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hearing and listening. 그 다음에 between 다음엔 A and B가 나오는 게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입에 많이 붙이시면 좋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죠? The key to relationships is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hearing. Between hearing and listening이 된 거죠. The key to relationships is understanding the difference between hearing and listening. 우리 what's your secret 한 무슨 얘기라고요? 비결이 대체 뭐니가 되는 거. 그래서 what else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 ate 요거는 3단 변화니까 eat, ate, eaten 요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I ate 먹었다란 얘기죠. 자, 그러면 the leas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the least를 보기 전에 우리는 at least를 보셔야 돼요. 요게 뭐죠? 최소한이라는 걸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최소한보다는 적어도라고 많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는 그 적어도의 느낌이 바로 at least입니다. 자, 그럼 the least는 뭘까요? 어쨌든 작은이란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은이라고 얘기를 할 땐 little, 그 다음에 더 적은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less, 그 다음에 가장 적은이라고 얘기할 때 the least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the least는 최소한이라는 여러분들 the most의 반대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I ate the least amount니까 amount 같은 경우에는 돈을 되게 많이 보실 수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이런데 그래서 약간 셀 수 없는 거에 amount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least amount of food니까 최소의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I ate the least amount of food for dinner. 그래서 dinner에 자 여기에 있는 전치사 for 같은 경우에는 기간 동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전치사는 뭐예요?
어디 어디에 해당하는 그리고 오늘 하나 얘기 안 했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에서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그래서 for you, for me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T 사운드랑 O랑 연결되면은 list amount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amount up 해서 T 사운드랑 of랑 연결되면 amount up 사운드가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NT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T 사운드를 날아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mount up이 되면서 list amount up 이렇게도 들으실 수 있겠죠. The pewter package has the least amount of go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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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 the least amount of goats. 자, 그래서 I ate the least amount of food for dinner.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최소한의 음식을 먹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I ate dinner. 나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as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s little as I can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으로 내가 저녁을 먹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 as도 배웠으니까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I ate the least amount of food for dinner 했더니 wow, you try so hard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try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try를 그냥 얘기했었을 때 첫 번째로 떠올리셔야 되는 뜻은요. 뭐 시도해봐, 노력해봐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try to 동사일 때는 이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바로 노력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try 다음에 ing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시도를 해보는 느낌이 좀 있고요. try 다음에 명사도 여러분들 시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hard도 마찬가지예요. hard도 형용사도 hard, 부사도 hard입니다. fast랑 똑같은 친구예요. 자, 그럼 형용사부터 얘기합시다. hard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려운 혹은 힘든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은 딱딱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 가지로 형용사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부사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work so hard 이런 얘기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fastly가 없다 그랬던 것처럼 hardly도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hardly는 완전히 다른 뜻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hardly는요. 거의 무엇무엇이 없다라는 얘기로 무엇무엇이 없는이죠. 왜냐하면 부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hardly eat today.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거의 오늘 먹지 못했다라는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나는 hardly라고 여기서 어렵게 먹는다 막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I hardly eat today. 라고 하면은 난 오늘 거의 먹지 못했어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저번 주에 혹은 저저번 주에 녹화를 했으니까 아마 이번 달 혹은 다음 달 내로 방송이 될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마지막에 hard를 많이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자리는 바로 부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you tried so hard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정말 어렵게 혹은 힘들게가 아니고 열심히 노력했구나, 열심히 시도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요, 요거 한번 다 all the way 읽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You've lost so much weight. What did you do? I walked fast for more than an hour every day. I heard that walking fast is better than running. And what else? I ate the least amount of food for dinner. Wow, you try so hard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자, 우리 Happy Thanksgiving Day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Can we get another bottle of champagne for the table? Don't worry. 자, 그래서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t's my treat. Tested the hair evidence. Why would you do that? Because I thought I was... Oh, I assure you, we are hard at work. Absolutely.